안녕하십니까.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10월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총 공사비 22조 2천억 원. PD수첩은 이 사상 최대의 토목공사를 앞두고 미리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최종 마스터플랜이 지난달 공개됐습니다. 4대강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시죠? 마스터플랜을 참고해서 미리 그려봤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의결된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행정 절차를 좀 축소시켜 가지고 발주가 바로 돼서 일이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질풍노도처럼 몰아붙여야 된다. KTX 고속철도를 탄 것처럼 속도감을 느끼게 해서. 그리고 불과 6개월 만에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 발표됐다. 강 위에는 4대강 살리기 착공을 알리는 에드볼론이 떴다. 태고 쪽부터 흘러온 4대강의 격변의 순간이 다가왔다. 낙동강 상류 상주시 사벌면의 경천대. 낙동강 1300리 물길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곳이다. 바로 이 경천대도 제 모습을 잃게 될 것이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은 대대적인 강바닥 준설과 대형 다기능 보의 건설이다. 우선 경천대 모래밭을 비롯해 4대강 전역에서 5.7억 세제곱미터의 모래가 준설될 예정이다. 그 결과 여울과 소가 줄어들고 대신 최소 수심 4m에서 6m의 수로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수로 곳곳에는 높이 10여 미터의 대형 다기능 보가 들어선다. 이 보는 유사시에 수문을 열 수 있는 가동보인데 평상시에는 물을 가두어서 수심이 깊어진다. 경천대의 경우 모래밭이 준설되고 보가 들어서면 강이 호수처럼 바뀌는 변화가 예상된다. 강변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둔치를 정비해 수생식물대와 체육시설 등 친수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모래밭과 갈대 대신 체육시설과 여가시설이 들어서고 강을 따라 1,400km의 자전거 길도 조성될 예정이다. 투입될 예산도 토목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인 22조 2천억 원. 정부는 강바닥 준설과 보호 설치 등 본 사업은 2년 안에, 댐과 저수지 그리고 직접 연계 사업은 3년 안에 끝내서 4대강을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는 재해 예방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또한 환경 보전, 수량 확보, 수질 개선, 관광, 레저 산업 진흥 등 다목적 효과를 갖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시작할 무렵 14조 원이었던 4대강 살리기 예산은 올 6월 현재 22조 2천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바닥을 파는 준설에 5조 1천억 원을 포함해 보설치, 생태 하천 공사, 제방 보강, 댐과 저수지 건설 등 본 사업에 16조 9천억 원이 소요됩니다. 또 수질 개선에 3조 4천억 원, 섬진강 및 주요 지류 사업에 1조 7천억 원 등 직접 연계 사업에는 5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4대 강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며 지방 경제도 활성화시킨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네, 최승호 PD. 네.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 플랜이 발표된 게 지난달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마스터 플랜이 나오고 난 뒤에 그 논란이 더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오히려 4대강의 상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이 강 바닥을 준설하고 또 보를 설치하는 건데 이 방법대로 공사를 할 경우에 강의 원래 모습이 파괴될 뿐 아니라 수질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강정보가 낙동강을 가로지르고 있다. 높이 4.5m의 이 보는 대구시에 공급할 수돗물 용수를 가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곳은 낙동강에 있는 강정보입니다. 정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보를 철거하고 이 자리에 높이 11.5m의 대형 보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에 의하면 이 부근 강바닥을 준설한 후 높이 11.5m의 가동보, 즉 수문이 설치된 보를 만들 예정이다. 11.5m의 보가 들어설 경우 대구 시민들이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이곳의 수질은 어떻게 변할까?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가 마스터플랜에 제시된 준설 형태와 보의 모양에 따라 축소 모형을 만든 후 유속 실험을 했다. 가동보에 수문을 열 경우 물은 비교적 빠른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수문을 막아서 물이 보를 넘쳐 흐를 경우 모형 내 유속은 초당 3, 4mm로 8분의 1로 느려졌다. 거의 뭐 멈춰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네요. 지금 그 계산된 자료들에 의하면은 일단 이 정도의 유속은 강이라고는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호소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죠. 호수라고. 호수. 얘기를, 네, 호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낙동강이 이제 호수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영산강에 그 영산강에 하구뚝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영산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낙동강이 낙동호가 되는 거죠. 보에 막혀 강물의 흐름이 느려지면 수질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속도가 늦어지면은 늦어지는 만큼 내부에서 생산되는 새로운 오염원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 있던 먹이를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오염원들이 자라기 때문에. 속도가 늦어지면은 결국에 그 물이 오염도가 높아지게끔 되는 그런 겁니다. 얘들아, 열린다. 보 안쪽에 가라앉을 퇴적물도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보와 비슷한 형태의 낙동강 하구뚝. 선박 통행용 수문 앞쪽에 각종 오물이 맴돌고 있다. 그 가운데 일부는 가라앉는다고 한다. 하구뚝 안쪽의 강바닥이 어떤 상태인지 파보았다.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오니, 즉 더러운 침전물이 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 지금 보면은 상당히 미세분이거든요. 미세분은 이게 앞으로 이게 보가 설치된다고 한다면은 그 상류 지역에서의 이 오니토의 퇴적 문제는 극복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다. 수도권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팔당댐 바로 상류 남한강에도 보가 들어설 예정이다. 보가 들어설 곳은 여주군 일대. 금사면, 능서면, 강천면에 세 개의 보가 잇따라 들어선다. 이곳의 현재 수질은 BOD 기준 2.0ppm 정도로 남한강의 다른 구간에 비해 좋지 않은 편이다. 그런데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은 보가 들어설 경우 여주 인근 남한강의 수질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BOD 기준으로 2ppm 정도의 수질이 한 0.5 정도 더 나빠질 수 있다. 2.5가 될 수 있다. 이런 정도를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현재 수질보다 한 25% 정도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이 되면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2012년도의 수질이 2006년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는 거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2006년을 기준연도로 한 후 수질 개선에 3조 9천억 원을 쓴다고 가정하고 2012년의 수질 변화를 예측했더니 4대강 본류 66개 구간 가운데 6개 구간의 수질이 개선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2012년 예측 수질을 2008년에 측정된 수질과 비교했더니
수질이 악화된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오염원 전국의 오염원 자료들을 저희가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하게 되거든요. 네. 전국의 오염원 자료라는 걸 리동별로 한 수백 개의 그 오염원 아이템을 다 수집을 하기 때문에 그걸 1년에 한 번씩 수집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2006년도 거가 저희가 그 모델링 할 때 최근에 자료였고 2007년도 자료가 7월 말에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2008년도 자료 현재 또 이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뭐 2006년도 자료 가지고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4대항 사업은 2009년도 말 아니면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기준이 되어야 될 연도는 작년, 즉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12년도를 예측을 하는 그때 봤을 때 4대항 사업의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더 나아졌다 그러면은 2007년도, 2008년도에 환경부가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했던 거거든요. 그것은 4대항 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이라는 거죠. 정부 발표와는 다른 연구 결과도 있다. 서동일 교수는 정부의 의뢰로 수질 예측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 보를 설치할 경우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녹조류가 일부 구간에선 감소했지만 대체로 증가했다고 한다. 정체된 수역에서 잘 자라는 정체된 수역을 선호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더 잘 자랄 것 같고 결과적으로 부역량화 현상이 좀 더 심해질 것 같은 그런 예상입니다. 보로 인해 유속이 느려지면서 녹조류 농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물속에 유기물이 증가해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남한강의 경우도 보가 생기면서 유속이 떨어져 녹조류 농도가 64%까지 증가해 수질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 쪽에, 경기도 쪽에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곳인데 이 물의 맛과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을 했을 때 소독 부산물이 인체에 유해한 것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서 교수의 연구 결과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에 실리지 못했다. 단지 서동일 교수와 연구팀의 이름만 올랐다. 정부는 조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의 총량, 즉 총인을 줄일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했다. 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하수와 폐수 처리를 강화하면 총인을 9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TP를 최대 90%까지 삭감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보에서 크로로피레이가 되게 낮아지는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하지만 불특정 장소에서 흘러드는 비점 오염원이 수질 오염의 절반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과연 5천억 원으로 4대강 전역의 총인을 90%까지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갈수기에는 체류 시간이 증가해 식수의 수질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보를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갈수기나 저수기에는 체류 시간이 거의 한 10일 정도 이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조류감이 많이 발생해서 수질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그것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상수원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런데 현재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는 그런 상수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전혀 없다. 갈수기 때 수질에 대한 특별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뭐 갈수기 때 수질을 저희가 이번에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지금 환경 그 수질 기준 자체를 비교를 할 때 이제 연평균 수질로 일반적으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나 그 정책을 갖다가 판단하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연평균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시뮬레이션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에는 수질이 최악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정부는 2년 안에 동시다발적으로 5.7억 세제곱미터의 강바닥을 준설할 계획이다. 만약 갈수기인데다가 수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사가 돼서 부유물질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 어떤 의미에서는 수질로 보면 최악의 조건이
2중, 3중으로 가중되는 상태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수질이 과연 더 나아질 거냐, 이거는 장담할 수가 아무도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4대강을 살린다. 그러면 강물이 맑아질 거다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고인물은 썩기 쉽다는 말이 있습니다. 4대강에 들어설 보가 강물을 빼고 또 가둘 수 있는 가동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강의 흐름을 정체시키기 때문에 수질 악화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당초에는 없었던 수질 개선 예산 3조 9천억 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을 살린다고 돈을 썼는데 수질은 악화되고 또 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돈을 더 써야 된다. 네. 좀 얼른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요.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다른 목적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수질 개선 목적 이외에도 물을 확보해서 강우물 해결하고 또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이런 또 다른 목적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점검했습니다. 어제 자정 무렵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홍수 피해가 매년 반복돼 왔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한 홍수 조절 능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홍수 방어를 위해 제방을 두텁게 쌓고 보강해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중소규모의 댐과 홍수 조절지를 만들어 물을 가둘 공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신개념 치수 대책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하천바닥 준설이다. 대형 홍수가 발생해 강물이 제방을 넘을 경우를 대비해 하천바닥을 준설해 홍수율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제방으로 가지고는 도저히 앞으로 다가올 홍수를 막기 어려우니까 이번에 하도를 굴착해서 이제 앞으로 홍수에 대비하자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하도 굴착 계획을 이은 거죠. 하천 바닥을 파서 홍수를 예방하겠다는 발상의 배경에는 그동안 퇴적으로 인해 하천 바닥이 너무 높아졌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낙동강은 하상이 올라와서 홍수가 되면 그냥 전체 물이 그냥 홍수가 나버리고 갈수기에는 물이 전부 퍼지니까 물이 없어서 난리. 지금 경남 일대가 물이 없어서 난리죠. 그러나 하천 바닥이 과연 높아졌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4대강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골재로 쓰기 위해 모래와 자갈을 준설해왔다.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0년에서 15년 전의 자료랑 비교를 해보면은 낙동강 근역에서는 2억 입방미터의 모래가 사라진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최대 깊어진 게 9.4m가 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난 15년 전에 비해서 지금이 훨씬 더 하상이 더 내려앉아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정부의 자료에도 200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990년대보다 하천 바닥이 낮아진 것으로 돼 있다. 하천 바닥에 약 8천만 세제곱미터가 퇴적된 반면 2억 8천만 세제곱미터가 깎여 나가서 결과적으로 2억 세제곱미터만큼 낮아졌다는 것이다. 이게 다 따지면 한 2억 입방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우리가 낙동강 유역이나 이런 데서 하도 굴착을 뭐 계획적으로 거의 하진 않았거든요. 계획적으로 하는 건 없지만 결과적으로 부분적으로 이제 모래 채취를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낮아졌죠. 뭐 전반적으로 다 낮아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추진본부는 정부 스스로 낸 자료도 부정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4대강 전역에서 5억 7천만 세제곱미터를 준설할 예정이다. 그 가운데 77%인 4억 4천만 세제곱미터가 낙동강에서 준설된다. 부산서 안동까지가 약 한 330km 되는데 낙동강을 따라서 쭉 부산서 안동까지 330km 구간에서 폭을 깊이를 6m로 준설하면은 폭이 140m 정도 되는 물량을 평균적으로 쭉 다 걷어내야만이 4.4억 입방미터가 됩니다. 과연
대대적인 준설을 해야 할 정도로 낙동강의 제방이 홍수에 취약해진 것일까? 대규모 홍수 피해는 제방이 붕괴되면서 일어난다. 2006년 정부는 국가 하천을 96% 정비했다고 발표했다. 2000년 이후 낙동강 본류 제방이 붕괴된 것은 봉산재와 백산재 두 건으로 파악됐다. 이 두 건 모두 수위 상승으로 생긴 원류 때문이 아니라 제방 누수가 붕괴 원인이었다. 그때 당시 물이 그냥 막 구구 흘러나왔으니까 제방 네. 중간에서. 제방 중간에서? 터지기 시작한 데가 어떤 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 돌축인데 여기서 터졌어요. 거기서부터? 네, 여기서 펌핑 현상이 돼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압력에 의해서 이제 네. 이 조금씩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다 이 말이네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저 뭐야 물이 이렇게 제방을 이렇게 넘쳐서 이렇게 와가지고 원류한 게 아니네. 예, 원류한 건 아니고. 예, 예, 펌핑에서 일어난 거예요. 간혹 강물이 본류 제방을 넘는 원류 피해도 일어나지만 지방 하천이나 소하천에 비해서 빈도가 떨어진다. 태풍 루사가 덮친 2002년 제방 피해는 총 453회였는데 그 가운데 국가 하천이 원류한 사례는 3건에 불과했다. 태풍 매미가 덮친 2003년의 경우에도 제방 피해가 총 110건이었지만 국가 하천 원류는 단 한 건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원류 피해는 지방 하천과 소하천에서 일어난다. 김해시 주촌면 일대 조만강은 올해에도 넘쳤다. 이 강은 2006년에도 넘친 적이 있다. 같은 지역에 비슷한 형태의 수해가 되풀이된 것이다. 여기 지금 포대로 만든 임시 제방입니다. 근데 잘 보면은 이게 많이 떨어져 있죠. 이게 한 적어도 한 2, 3년 전에 만들어난 포대 제방인데 문제는 그때도 이미 홍수 위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임시로 포대 제방을 쌓아놓고 이번에 홍수가 나와서 이렇게 다 범람하니까 또 임시 포대 제방을 또 이번에 만드는 겁니다. 겹겹이 쌓은 포대가 홍수에 노출된 지방 하천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 안에 뭐가 들었나요? 예, 일반 흙이나 자갈 모래입니다. 이건 넘어지고 나서 갔다는 겁니다. 예, 예. 아, 넘어지고 난 뒤에 또 물 들어올까 봐 싶어요. 예, 인계상 이렇게 다 했잖아요. 그전에는 그냥 허술하게 해놓고 예. 보고를 어설프 건지라고 아 지나가는 아도 참 넘어집니다 그나 그리고 띄엄띄엄띄엄 되니까 그대로 물이 요 사이로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순식간으로 들어오더만 넘어지더라고요. 이게 하고 이게 완전히 막 물벼락을 말아버리죠. 얼마 높이 얼마 정도 봅니까? 주민들은 이번 홍수가 인재라고 항의했다. 2006년에 홍수 피해를 당하고도 김해 시가 홍수 방어 대책을 세우는데 소홀했다는 것이다. 예, 피해가 발생되지 않으면은 예산이 그렇게 쉽게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예산을 딸 수 없습니다. 피해가 일단 좀 발생을 해야 그다음에 네. 이제 그 예산이 좀 승인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홍수 피해가 빈번한 곳은 예산이 부족한데 상대적으로 안전한 4대강을 준설하는데 5조 원이나 쓰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물론 이제 지류도 그 소방방재청에서도 투자도 하고 우리도 지방하천에 투자를 같이 해 나갑니다. 나중에 그 피해 규모가 그 발생하는 규모가 대하천에서 발생할 경우하고 그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우선순위는 대하천에 대해서 보다 안전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4대강의 강바닥을 준설해 원류 피해를 줄일 경우 홍수 피해를 어느 정도나 예방할 수 있을까? 최근 대규모의 홍수 피해는 주로 산간 지역이나 소하천에서 발생하고 있다. 하천별 홍수 피해액 비율을 보면 지방 하천에서 55%, 소하천에서 40%가 발생해 전체 피해액의 95%가 집중된 반면 국가 하천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액은 3.6%였다. 지금 현재의 홍수 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고 홍수 피해 액수, 예를 들어서 연간 연평균 얼마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어느 정도로 줄일 수 있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현재적으로 그 구체적으로 계산된 바는 없습니다. 준설로 4대강의 홍수위를 낮춘다고 해도 효과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모래하천의 특성상 홍수가 지나가면 준설한 곳을 메우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동시다발적으로 하게 되면 장마철이나 홍수 때들은
온지적으로 온다는 거죠. 문제는 그게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지금 여러 태풍 같은 게 동시에 갑자기 홍수가 왔을 때는 한 1m 정도를 쌓여요. 1m 정도 쌓여요. 계속 준수를 해야 되니까 그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게. 계속 준수를 떼서는 저 작업한 겁니까? 지금 형성되는 하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건 안 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물론 자연적인 현상이 홍수를 한 개껏 봐야 되죠. 그렇지만은 현재 보호가 이렇게 설치되고 전반적으로 할 경우에 현재 유속이나 이런 거 볼 때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설과 보호 설치 계획이 상충된다는 지적도 있다. 강을 가로지르는 보가 홍수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다. 자연 상태 생태 수자원 확보 기술 개발 사업단 김승 단장도 보로 인한 홍수 위험성을 경고했다. 우리가 보에서 홍수를 조절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수리 구조물이고 일단은 그 보가 있음으로써 그 수위가 상승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물을 담아 놓게 되면은 아마 그 수위가 상승을 할 거고. 지금 한 1.5cm 정도 그러면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가 축소 제작된 강정 보로 홍수위 실험을 했다. 가동보에 수문을 열 경우 준설의 영향으로 홍수위가 떨어지지만 수문을 닫았을 경우에는 수위가 급격히 홍수위까지 상승했다. 만약에 이제 수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은 원래 있는 물을 가둬놓고 있는 상황에서 홍수가 그대로 왔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홍수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대형보가 8개나 들어서는 낙동강이 집중호우에 취약할 수 있다고 한다. 지금 정부는 홍수를 예측을 해서 미리 물을 빼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 그 비가 오는 패턴을 보면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홍수통제소는 홍수량에 따른 보의 수위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의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어떻게 운영할지 규칙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설계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죠. 설계 자체는 없어.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상을 하는 거죠. 극한 상황을 예상을 해가지고 보에서 갖다 이제 해서 단면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은 최대한 방류를 한다고 봤을 때 수위가 어떻게 올라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란이한 사만 이런 대비책을 세웁니다. 과거의 그 큰 홍수들, 우리나라에 지금 최근에 큰 홍수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홍수를 가정을 해가지고 그 보호가 다 설치됐을 경우에 어떻게 홍수에 영향을 주는지, 수위가 얼마나 낮아지는지, 또 하류에는 얼마나 홍수가 빨리 오는지, 늦게 오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갖고 제시된 다음에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그 마스터 플랜이라든가 유역 종합 치수 계획이라든가 하천 기본 계획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또 다른 목적은 물 부족과 가뭄 해소다. 가뭄과 홍수를 막아내고 수량이 2016년에 예상되는 10억 톤의 물 부족에 대비해 13억 톤의 용수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물 확보 계획의 핵심은 보다. 한강에 3개, 금강에 3개, 영산강에 2개, 낙동강에 8개의 보가 들어설 예정이다. 낙동강에는 2개 중소규모 댐까지 건설해 전체 물 확보량의 70%인 10억 톤의 물을 확보할 예정이다. 보시면 낙동강을 우리가 평상시에 갈수있게 보면 항상 그 겨울철에는 이제 그 물이 거의 흐른 양이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 유지용수라는 개념도 그 갈수있게도 충분한 양을 흘려줘가지고
강의 생태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양입니다. 그런데 영산강의 경우 2011년 5억 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물 확보 계획은 1억 톤에 그친 반면 낙동강은 2011년 1억 톤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그 10배인 10억 톤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필요 이상으로 확보한 10억 톤의 물은 어디에 쓰려는 것일까? 본류에서 어느 정도 충분하냐 확보되면 대부분의 지역은 물 부족 문제를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라는 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낙동강 유역 주변의 대도시나 이런 부분에 거의 해소가 되는 거죠. 보다 더 안정적으로 가뭄에 만약에 그 대도시 지역이라도 뭐 가뭄 때는 그 계획제곱수 이런 한 곳이 생기거든요. 그런 이제 우려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정작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활용해 오던 대구시와 부산시는 앞으로 상수원을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 하고 있다. 갈수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 여유 수량, 그러니까 대체 수량이 없습니다. 갈수기 때 대처하기 위해서 우선에 우리가 좀 댐을 올라가야 되겠고. 이 때문에 낙동강에 확보하려는 10억 톤의 물을 대체 어디에 쓸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이번에 확보되는 양은 어느 지역에 특별히 공급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하천 유역 용수를 충분하게 확보함으로써 유역 전체에서 생활 용수나 고급 용수나 농업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어느 특정 지역에 이걸 공급하기 위한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최근 물 부족과 가뭄 피해가 되풀이돼 온 곳은 내륙 산간 지역과 남서부 해안 지역이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확보할 물은 정작 물이 필요한 이들 상습 가뭄 피해 지역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전망이다. 그러면 나머지의 이제 주요한 가뭄 지역은 여전히 가뭄 그대로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물은 산간 지역이나 부분적으로 본류에서 물이 가기 힘든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별도 다른 대책, 간이상으로 다른 대책이 필요한 것이죠. 다 해소되는 건 아닙니다. 4대강 사업에서 13억 톤의 물을 확보하는 것과 가뭄을 겪고 있는 산간 농촌 지역 또는 도시 지역의 가뭄을 해소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따라서 4대강 사업에서 13억 톤의 물을 4대강 본류에서 개발한다는 것은 그 논리적 근거가 매우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입찰이 당장 내일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아직까지 사업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되어 있고 네. 해명은 명쾌하지 못하고 이유가 뭘까요? 이 사업이 너무 초스피드로 진행되고 있어서 사회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힘들었다는 점도 문제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현재 임진강 유역에 만들고 있는 군남 홍수 조절지가 있습니다. 이 4대강에 설치될 대형 보와 비슷한 구조물인데요. 예산이 4대강의 10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예비 타당성 검토를 하는 데만 4년이 걸렸습니다. 4대강은 예산의 90%를 예비 타당성 검토에서 제외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는 군남이 3년을 한 반면에 4대강은 약 4달 만에 끝낼 계획입니다. 공사 기간도 군남이 6년인데 4대강 사업은 2년 안에 끝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사업과 비교했을 때 제대로 된 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부작용은 없을까요? 이 강이라는 것은 생물과도 같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뒷받침되지 않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낙동강 유역에서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이 현수막을 내걸었다. 보를 막을 경우 수박 농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만약에 보를 모아서 물을 담수를 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비가람 재배 농사 이 수박도 농사를 물론 짓지만은 오이라든지 뭐 고추라든지 고소득 작물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보를 막아서 하천 수위가 상승할 경우 지하 수위도 더불어 상승하기 때문에 수박밭이 침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강변 저지대 농민들이 보의 영향으로 지하 수위가 상승할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정부는 저지대 농경지를 하천 바닥에서 파낸 준설토로 도둑했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수위를 안정되게 유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하 수위가 안정 우리가
계속 확보되기 때문에 뭐 마을이나 이런 데서 지하수를 안정히 지수할 수 있다는 이런 좋은 측면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아까 저 약간 습지대가 되는 이런 부분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 성토를 해가지고 개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플랜에는 하천 수위보다 지대가 낮아 영향을 받을 농경지가 4대강 전체를 통틀어 17제곱킬로미터라고 돼 있다. 정부가 지하수위 변동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명대학교 배상근 교수는 보해 건설이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에 대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네, 만약 그 낙동강 수위가 상승하게 되어서 이 지역에 이제 지하수위가 영향을 받게 된다면 예측할 수 없는 큰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요즘에 수위 상승이 많이 되겠죠. 배 교수는 달성보의 수위가 4.5m 높아진다는 가정하에 지하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시험적인 모의 실험을 했다. 예, 지금 그 보가 설치되고 나서 수위가 상승하고 난 뒤 15일이 경과했을 때의 그 지하수 유동 그걸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요 지금 보면 요게 이제 금호강, 낙동강 그리고 진천천, 성당천 전 지역에서 지금 물이 성서공단 지역으로 집중해서 지하수가 유동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건설이나 아파트를 건설하거나 공단 지역에 공장을 건설할 때는 하천 수위가 이렇게 상승하리라고는 전혀 예측 못한 상태에서 건설되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하천 수위가 이렇게 상승한다면 그런 구조물들에 대한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천 수위 변동에 의한 지하 수위의 변화가 예측치 못한 재앙을 부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마스터 플랜에는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마무리를 했다. 추진본부의 어떤 분석인데요. 여기 다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제 영향권 계산하려면 공국률 같은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전혀 그 스타디 안 했다고 자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하수 분야의 권위자인 한정상 교수는 지하수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정부의 조사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조그마한 생수공장도 환경영향 평가를 하려면 1년, 최소 1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하수 조사를요? 네. 이거는 엄청난 그거보다는 큰데. 그렇죠. 이건 뭐 내가 보기에는 그거보다 몇십 배를 해야 되죠. 전문가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그 마스터 플랜 수립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 자문도 받았지만은 우선 실 설계를 하고 시행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수위 모닝 시험이나 필요한 조사가 할 게 있다면 추가로 더 하도록 할게요. 문제는 한 번 자연을 훼손하면 돌이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태고 쪽부터 흘러온 강을 인간의 편의에 맞게 개조하고 거기에 각종 구조물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다. 인공적으로 정비된 4대강을 기대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이 생태공원 생기고 참 뭐 이 낙동강 개발하면 엄청나게 좋은 효과가 나죠. 우리도 좋은 생활 환경 하에 뭐 이 생활하는 패턴인데 그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모든 유력 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더 좋아지게 수질도 개선될 끼고. 하지만 잃는 것이 있다. 낙동강에서만 4억 4천만 세제곱미터의 준설이 이루어진다. 낙동강의 금빛 모래밭이 제거 대상이 된 것이다. 모래는 강물을 막는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강의 구성 요소로서 강물을 맑게 유지하는 자정작용을 해왔다. 자, 이거 모래 한번 보십시오. 이 모래가 자, 이거 모래 이게 물이 상당히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포함하는 것은 이 물이 이렇게 속으로 스며들었다가 이렇게 나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게 여과되는 겁니다. 물이 여과되는데 이런 그 기능 자체들이 지금 우리는 그 전혀 무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물이 더 탁해질 수도 있겠네요. 정화가 안 되면.
그러니까 물이 정화가 안 되니까 물은 굉장히 더럽죠. 그러니까 더러운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죠. 강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인 준설이 이루어지면 오탁수에 의해 생태계는 재앙을 맞을 전망이다. 낙동강 전구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준설할 때 그 모래 속에 있는 그 니토, 즉 말해서 그 점토나 아주 잔모래, 실트질 이런 것들이 혼탁되는 양이 엄청나거든요. 생태적으로 매우 그 아주 교란의 수준이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유하는 그런 모래 입자들이 특히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아가미들을 접고 이제 염증을 일으키고 그다음 이 파는 과정에서 이 물고기들의 서식처가 없어지고 알도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생물들이 사라질 거고 단기적으로는 수생태계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준설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물이 맑아지면 결국 상류의 지천으로 도망갔던 물고기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보고 또 우리가 그걸 돌아오는 시간을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 또 증식을 합니다. 여러 가지 흰수마자라든지 그 멸종위기종, 보호종 그러한 어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내수면연구소 등에서 복원을 인공증식을 해서 그걸 복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어도를 만들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보에 의한 생태계 변화도 예상된다. 강이 호수처럼 변할 경우 얕은 물에서 살아온 어류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한다. 10여 미터 높이의 대형보는 어류 등 생물들에게 넘기 힘든 장벽이 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서에도 거대한 보로 인해 수생태계가 단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보는 그냥 기존의 보가 아니라 가동보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걸 열었다 닫았다 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크지 않으리라고 보고 또 이번에 준설을 하지만 양옆에 그 호안 양옆에를 얕은 물들을 저희가 남겨두기 때문에 어류들이 기존에 살던 어류들도 이번에 보를 쌓음으로 인해서 수심이 그 보를 쌓고 또 준설을 함으로 인해서 수심이 깊어지니까 깊은 물에 사는 물고기뿐만 아니라 양옆에 얕은 물도 저희가 물가를 남겨두기 때문에 어류 같은 경우에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우리가 그 하천에 사는 종하고 고여있는 물에 사는 종하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천을 막아가지고 호수를 만들게 되면은 결국은 하천 고유종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전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강행되면서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절차를 밟았습니까?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였습니까? 이게 절차입니다. 절차입니까? 지금 절차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환경 영향성 평가를 여기서 하셨습니까? 진행에 따라주세요. 마이크 주세요. 진행에 따라주세요. 이게 뭡니까? 현재 가까스로 주민 설명회가 시작됐다. 그런데 환경 영향 평가를 10여 일 만에 완료했다는 대목에서 또다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일주일만에 무슨 전문가를 데려다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보니까 책이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그거는 졸속이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절차 무시하고 원천 무효 불법. 정부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불필요한 조사를 줄였다고 한다. 기존엔 연 3회 조사를 했던 것을 심의위원회가 조사 항목과 범위를 결정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했다고 한다. 현지 조사 기간도 짧았다. 1차 조사는 식물 7일, 포유류 3일, 조류 3일, 무척추동물 하루 등 계략적인 조사를 하는 데 그쳤다. 며칠 동안 그 현장 조사를 해서 이렇게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이 설례가, 전례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환경평가는 가령 뭐 사계절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계절 내내 가서 조사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기다렸다가 가서 조사하는 거고 실제 현장에 가는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 간격을 두고 여러 계절에 나눠서 물론 그런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왕에 지금 그 축적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근데 이 정도로 짧게 이렇게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영향 평가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료가 충분하다는 것은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해도 괜찮은지 사회적인 합의를 보기도 전에 착공식을 하고 사업이 추진돼 왔다. 그러면서 사업의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6개월 만에 예산은 14조에서 22조로, 보는 대형보 16개로, 수심은 2m 이하에서 최소 4에서 6m로 깊어졌다. 홍수 방어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준수할 필요가 없다. 즉 그렇게 수심을 최소 6m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금과 옥조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 최소 수심 6m 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수 지수라는 그 목적을 넘어서는 새로운 것이 있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기준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된다, 그대로 더 된다. 낙동강 수심 6m는 대통령 후보 시절 한반도 대운하를 공약할 당시 제시한 바 있다. 만약 운하가 됐을 때 어떻게 되냐는 모습을 이걸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 여건에 맞춰서 되겠습니다만은 물은 항시 상시 가수기나 홍수 때는 똑같은 수량이 흐르게 되고 수심은 6m를 낮으면서 수질을 대통령 임기 내에는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언급했지만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수준의 맑은 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본격적인 착수를 앞두고 수자원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수자원 정책을 이끌어온 원로들의 토론에 이목이 집중됐다. 대개 이런 식으로 진행할까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것이 지금 지나가는 차를 갖다 손는다고 술을 그런 사람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잘 가라, 네 맘대로 가봐라 라고 내버려두자니 너무 말이 안 되는 줄 같고, 전문가 역할이 뭐겠습니까? 버스 지나가는 저 기사가 안 세워준다 하더라도 그래도 할 얘기를 하고. 적어도 준설에 의해서 수량을 확보하는 것이 홍수 조절에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이수 목적으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낙동강의 경우에 4억 4천만 톤의 대규모 준설과 8개의 보 설치, 그것의 그 숨은 뜻을 지금 모르는 입장에서 줄이자 소리를 못하거든요. 그게 문제의 그 핵심입니다. 뭐 숨은 뜻을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심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이 낙동강의 보 8개는 앞으로 낙동강 주운하다, 이게 뭐 대운하다 그런 소리는 일치할 필요 없고 낙동강 주운하를 전제로 한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다, 그리고 홍수 조절이다 뭐다 하는 건 부차적이다, 이렇게 하면은 납득하기가 쉽다 이겁니다. 그래야만 뭔가 계산이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걸 숨겨놓고 계속 면받고 돌면은 결국은 헛바퀴만 돌고 말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였다. 목적이 모호한데다가 부작용마저 예상되는 사업을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경우에는 시행착오를 거쳐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일시에 2년 만에 전국 모든 곳에서 공사를 시작해서 일시에 끝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큰 공사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 면에서 어떤 작은 구간만이라도 우리가 본류와 지청까지 다 고려해서 강살리기를 하고 유역살리기를 한 다음에 그거를 점점 전국에 확대해서 기후변화의 불확실성과 기술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것이 저희가 공학이론에서 배운 타당한 절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진본부에서 좀 일정을 다시 한번 좀 재검토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일정을 뭐 다시 검토하거나 사업기간을 늘리거나 이럴 계획은 없습니다. 이 사업은 또 단기간에 완성을 해야 사업의 효과가 전체적으로 유역 전체에 대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SOC 분야에 비해서 수자원 하천 분야에 대한 투자가 미흡했고
또 사업 추진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왜 해야 하는지, 예상되는 부작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등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와 사회적인 합의가 미처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다음 달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오늘 PD수첩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본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들을 짚어봤습니다. 4대강을 살리자는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연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왔고 또 우리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살아가야 할 터전이기에 더 그렇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에서 마칩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